우리 이다희 씨가 최근에 드라마를 지금 촬영 중이신데 지난주에 액션 씬을 촬영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그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다희 씨가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예,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희 씨다 생각하시고 함께 출연한 진경 언니, 규현 씨, 한혜 씨 덕분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시청자의 입장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PD님 및 작가님, 그 외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솔로지옥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수상소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눈은 왜 감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다시 눈을 감아도 저죠? 예. 어. 아무 의미가 없었네요, 정말. 오늘 이다희 씨가 함께하지 못하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하셨는데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대표로 홍진경 씨가 좀 이다희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지금 다희 씨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꼭 빨리 완쾌해서 우리 같이, 예, 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좀 좋은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다희 누나한테 이런 말이 또 위로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친구들과 같이 봤거든요 모니터를.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와 이다희 누나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죄송한데 그 얘기만 했나요 친구들이? 그 얘기만 한 건 아니죠. 근데 예, 예. 그래도 힘내시라고. 예. 네 너무 이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다희 씨만 계셨던 게 아닌데. 예 그렇게 이럴 한데, 거예요 정말. 그래도 우리 누나가 빠른 쾌유를 하실 수만 있다면 누나가 너무 이쁘다고 네. 얼른 힘내셔서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규현 씨와 친구들이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예, 푹 빠졌으니까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홍진경 씨가 마이크를 첨언하시려고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으셨는데 예. 규현 씨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저도 뭐 규현 씨 친구들한테 별 관심 없으니까요. 각 서로가 관심 없으니까 괜찮아요. 예.